보면은 왁스 씨도 첫 곡 그 오빠 그렇죠. 처음에 데뷔했을 오빠? 때 오빠 불렀을 때 하지원 씨가 나와서 네. 뭔가 이렇게 좀 이슈가 많이 나왔다 화제가 됐었죠. 그렇죠. 예. 네. 하지원 씨가 뮤직비디오에 친구 네. 나오셔서 네. 뭐 하지원 씨가 왁스가 아닐까 뭐 이런 뭐 이슈도 있었었고 그래서 아니 심지어 네. 무대도 한 적이 있어요. 네. 하지원 씨가 맞아요. 저 기억나요. 첫 무대 오빠 무대를 네. 오빠 무대. 네. 하지원 씨가 너무 멋있게 그때 조금 서운하거나 그런 생각 없었어요. 왜냐면 본인 노래인데 하지원 씨가 대신 이 무대를 했을 때 아니 그냥 서운이라는 거 서운까지는 아니고 좀 비스꾸무리한 아, 게 있었죠. 그런 감정이 네. 좀 네. 애매한 네. 내 노래인데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네. 아니 처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고 네. 이제 누구냐 했을 때 네. 이제 하지원 씨가 첫 무대를 하셨잖아요. 네, 네. 역시 왁스가 하지원 씨였구나라는 네, 네. 네. 반응이 일어난 후에가 이제 더 문제가 있었죠. 그 7933님이 또 이런 걸 올려주셨네요. 중학교 때 하지원 누님 춤 보고 쓰러졌었는데 맞아요. 사실 네. 그때 오빠 나왔을 네. 때 당시는 네. 진짜 하지원 씨가 굉장히 또 큰 화제를 끌면서 네. 막스 씨의 노래를 예 막스 씨의 네. 노래를 많이 알리는데 일조를 했죠. 네 그렇죠. 맞습니다. 예. 근데 솔직히 저는 네. 그 빠른 음악보다는 왁스 씨는 느린 음악이 더 최고였던 것 같아요. 뭐 화장을 고치고라든지 엄마 일기라든지 네. 그런 곡들이 뭔가 와, 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높은 네. 발라드잖아요. 아, 그 뭐 네. 같은 이렇게 가수로서 네. 저는 선배님 노래 이렇게 들으면 그 흡입력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네.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 네. 네. 너무 좋은 거를 아이고. 부러운 걸 갖고 계시지 않나. 그 한편으론 노래를 들으면 막 그냥 감상하고 있다가 누군가 툭 건드리면 울 것 같아. 네. 그냥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. 맞아요. 네, 그런. 그 맞아요. 빠른 노래 부를 때 솔직히 어땠어요? 조금 오빠나 머니나 이런 활동을 할 때. 처음에 저도 밴드를 했었었거든요. 왁스 네. 이전에. 그래서 좀 오빠 그 댄스곡이 좀 네. 낯설진 않았어요. 낯설었죠. 네,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가사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. 오빠? 오빠 나만 바라봐.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? 네. 이 민망한 걸. 그래서 더 그 전에 밴드를 했었을 때의 발성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불러야겠다. 전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불렀던 네. 노래였어요. 네.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네. 되게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. 완전 네. 이렇게 효자곡이 될 줄 몰랐죠. 엄청난 화제였죠. 네. 그 이미 슬픈 사람.